왜 이렇게 안 와? 추운데 오늘. 아이, 아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안 추워? 겁나 추워. 겁나 추워. 겁나 추워. 겁나 추워. 나 머리 좀 이렇게 제껴보고. 아, 추워. 야, 근데 어제까지는 엄청 추웠어. 아우. 그래서 와이프가 낚시 가는 거를 안 된다, 이거는. 그랬는데 오늘부터 낚시가 좋아지더라고. 아,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낚시를 떠나는 여행 피싱 투어 어디가? 오늘은 낚시도 낚시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여행. 용현아, 자기소개를 먼저 우린 자유롭게 하는 거야. 한번 해줘. 네, 반갑습니다. 네, 배우 윤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이야? 어. 아, 도끼 이런 거 좀 설명하고 좀. 아, 진짜. 근데 자막 딱 깔리잖아. 아, 아니야, 그래요. 어, 자료 영상 쫙 나가고 아, 다 뭐 잘하실 건데 뭐. 아, 그러니까. 뭐야, 씨! 진짜로 너무 더럽구만요. 우리 또 김 감독은.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김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정근이가 내가 모시고 왔잖아. 같이 일산에서까지 모시고 왔잖아. 아, 옆에 타고 왔어? 이거 잘 나가. 당연하지. 잘 나간다고 자기가 요즘에 곡 써주고 막 요유미? 아, 아 요유미 얘가 썼잖아. 감독이요. 그래? 어, 그래. 이게... 왜 손 넣어도 돼? 어, 너 이름에 왜 건방 찌는 게 이유가 있냐? 건방 찌더라고. 우리가 낚시를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서 낚시를 가자, 이왕이면. 그래서 오늘 좀 맞지? 장거리를 가려고 좀 모였는데 대상어종은 먼저 아니? 모르지. 먼저 알아? 참돔? 난 낚시 한 번도 안 해. 내가 얘기 안 해줬는데? 아니, 요즘에 돈철이잖아. 그건 알지, 그 정도는 알지, 내가. 어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뭐 할지 얘기 안 하고 왔거든요. 그렇지. 약간 스모그 치려고 이것도 입고 왔는데 이거 아 이거 이거 내가 맞춘 거야? 어, 맞췄어. 내가 옛날에 참돔을 많이 잡아왔거든. 진짜? 어, 그럼. 얼만큼? 한 100마리? 어, 안 믿을 거야? 진짜? 도움이 어 진짜? 진짜. 저거... 나는 거짓말 안 해. 이렇게 긴 거? 긴 거? 그거는 갈치고 싶지. 아, 갈치야. 긴거 그 지금 차에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 일단 먹자. 오늘 그 여행에 여행이 좀 길 것 같은데요. 어.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그럼 밥 맞습니다. 먹자고? 어. 그래, 간단하게 먹자. 먹자 간단하게. 뭐 가자, 가자. 그래.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그래 간단하게 먹자. 가자. 아우, 네. 아우 추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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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그렇고. 용현아. 참돔 리얼 진짜 100마리라고? 100마리? 정말로? 근데 그게 가능해? 아니, 방송이다. 방송이야. 어. 이 방송을 아마 나하고 같이 하신 분이 보면 인정. 아니, 배에서 한 거야? 갯바위에서 한 거야? 배에서 한 거야. 선상낚시? 선상낚시. 흘림으로 첫타이라 바로? 흘림으로. 흘림으로? 응. 배 뒤쪽에서 이렇게 양쪽 두 개 더 두 개 던지잖아. 어우, 제대로 했는데. 그래. 그거로 100마리 됐다고? 100마리 했는데. 이거 100% 뻥이다. 그러면 그 100마리를 잡을 때 나하고 같이 한 프로님이 있어. 그분을 얘기를 했을 때 너가 그분의 이름을 알면 그분이 나 그분을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네. 어. 아니 근데 100마리가 좀 너무 세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도에서 나갔어? 오전에 나가서 우리가 실제로 한 건 한 3시간 반, 4시간? 한번 그러면 4시간이라고 쳐. 종근아, 4시간이라고 치자. 4시간 쳤어. 그러면 10분에 한 마리만 해도 1시간이면 6마리 아니니 그치. 5분에 한 마리면은 1시간에 12마리. 너보다 나아, 너 3분 선생이래네. 그러니까 3분에 한 마리. 3분에 한 마리 치자. 난 그때만 해도 완전 죽을 때야. 근데 한 번에 정말 3마리도 올라왔어. 물론 참돔 100마리만 아니야. 뭐 쥐치도 있었고 그런데 거의 야, 참돔이 이렇게 정리하자. 참돔이 한 70마리 정도인데. 그 저기 그날 그날 웃돔도 잡았고. 근데 그 나는 넓이다. 우진아, 너 그러면 내가 말하는 그 프로님을 네가 알면 그러니까 누구 그분이 어떤 분이야? 누구냐면 옛날에 꽁지머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제주도 분이시고 임덕주 프로. 아, 임덕주 프로 알지? 알아? 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말하면 좀 그 낚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이 뻥이다 다 그래. 근데 아, 믿어. 나는 거짓말 안 해. 그거 가지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임덕주 프로님한테 전화해 볼까? 전화 연결돼? 되지. 오케이.
아,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사실 내가 전화 안 했는데. 전화 안 했는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근데 한번 해볼게. 어. 해볼게. 오, 아우야, 형이야. 형님. 오, 야, 오야, 형이나. 잘 계시죠? 어. 아, 그럼 잘 있지. 형. 저, 안녕하세요. 저 임덕추 프로님, 저 신국진입니다. 예. 맞아. 맞아. 뭐 하나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예. 저기 우리 윤 배우가 그때 참돔 네. 선상 낚시로 흘림을 하셨던 적 있으시죠? 있죠. 예. 예. 그때 자기가 100마리를 낚았답니다.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제가 이거 믿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지금 예, 전화를 드렸어요. 100마리까지는 뭐 저기 뭐야 많이 잡았다는 표현일 테고 엄청나게 잡았죠. 형 솔직하게 우리가 형 솔직하게 형 우리가 최소한 70마리 이상을 잡았잖아. 70마리 더 잡았지. 그죠? 어떠니까? 더 잡았지 그건. 그래서 자꾸 이 강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아니야. 아 그럼 형 아무튼 어. 이거 지금 방송인데. 아 그래? 그러니까 FTV 방송인데 형 좀 나가긴 할 거예요. 이프로님 반가웠습니다. 신국진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예. 야 믿어. 믿지? 믿어. 그치? 아니 70마리면 반올림이 한참 더 돼. 이게 100마리가 맞는 거야. 야 70마리하고 100마리는 다르지. 그냥 100마리로 하자고. 어디가? 오동도 네. 오동도 아주 좋아 아주 아주 좋아 이게 오동도야? 어. 오동도야 아, 이게?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오동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윤 어. 배우가 또 이거를 어떻게 싹 섭외를 해주셨네? 그래서 오동도 아우 굉장히 좋아 아, 그래. 그림이 장난 아니 그림 장난 아니잖아 오, 야, 저기 안내장 들어온다 왜 안 나오시나? 어서와 어서와 뭔 날이 오늘? 아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그냥 재밌게 노는 거니까. 오늘 그 보통 제가 뭐 오프닝이나 이런 인사를 칠 때는 낚시를 떠나는 여행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행이 좀 많이 감지가 되고 친구들과 이렇게 놀려고 하는 거니까 종구나 네. 들어가자 그냥. 그래 가자. 어, 가자. 오케이. 자 저 춤 추겠습니다. 이따 춤 추겠습니다. 용현아. 너는 뭐 그렇게 카메라가 돌면 나부터 불러 왜? 아니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 테라바 뭐 낚시 좀 하는 걸? 그러니까 선상 낚시는 일반 낚시하고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제 안전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낚시하는 거를 좀 배워야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앉은 거잖아. 아 구명조끼 착용하고 뭐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해줄 거고 참돔 낚시가 있어. 우리가 내일 할 낚시는 타이라바 낚시라 그래. 그러니까 타이라바가 미끼를 타이라바라는 걸 써. 그러니까 가짜 미끼를 써. 거기다 이제 개치렁이를 달고 하는 건데 현장에서 얘기할 건데 대충만 얘기하면 가짜 미끼를 달아가지고 가짜 미끼만 하면 입질 확률을 받을 확률이 좀 낮아. 그래서 개치렁이를 바늘에다가 바늘 두 개짜리인데 하나씩 개치렁 꼽아가지고 바닥을 찍어. 중심미터를? 어. 쭉 한번 줄줄줄줄 내려가. 바닥 딱 찍으면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낚시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그 초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메트로놈 식으로? 어. 우리 음악 감독님 메트로놈 얘기를 또 바래보네. 어, 딱. 그러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거보다 더 천천히 감을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좀 더 빨리 감을 때도 그렇지. 있어. 이거는 현장에서. 현장에서 내가 얘기를 용현이도 해줄 거고 나도 얘기를 해줄 거야. 말 그대로 미끼가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빨리 돌면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탁 물었어. 그럼 그때 아 여기 입질은 이걸로 무는구나 이 정도 스피드면 입질이 오겠구나 무는구나 이런 거 하면 잡는 거지 아 근데 뭐 그래도 니네는 몰라 미안해 무시하자고 그런 게 현장에서 사실 너희들 둘 내가 분명히 잡을 거야 왜냐면 국진이랑 가니까 무조건 잡을 거야 잡는데 부담을 내가 약간 주는 건데 잡는데 한번 딱 잡잖아 그럼 내가 느낌에 너희들 어떤 느낌 특히 기진이 너는 야 영현아 부탁이네 한 번만 더 가자 그럴 거야 정말 낚시의 매력이야 그게. 근데 나는 거문도보다 신국진이 어디가가 더 좋다. 아유. 야, 네. 아, 이 친구 되게 오래된 친구다. 야. 아, 반말하자. 그래, 반말하자. 아, 가자. 아, 근데 여기 너무 좋아. 랜드, 아트 랜드. 아.
마지막으로 위하여 한번 하고 건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안 미끄럽지 않게 좀 조심해서 내려와. 아유, 전 오늘 개인적으로 친구들이 낚시를 4명 중에 2명이 배를 처음 타니까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요. 뭐 그래도 친구들이랑 즐기는 거니까. 나 이런 배 처음이야. 이거 오징어 배야 뭐야? 이러고 해. 이거? 낚싯배야. 낚싯배. 아. 뒤에 보이는 데가 검은도. 아아. 검은도 보이는 데가. 어, 좋아. 어, 좋아. 꼬리가 있고 머리가 있어. 근데 머리 있는데 여기 머리가 질기단 말이야. 입이. 네, 네. 입을 이렇게 끼면 돼. 그럼 안 떨어져. 바늘 하나에 지렁이 하나씩. 이렇게 끼면 돼. 오케이. 그럼 이게 준비 다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순서대로 이렇게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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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돼. 오케이. 해보자. 자.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샤. 말라고 너무 했어. 오케이. 왜? 갑시다. 오케이. 이거 이건 이쪽이네. 그니까? 국제라 나한테 배운 대로 좀 하고 있어. 어, 그래? 어, 줄에다 그래, 그래, 왼손 잘해라. 넣고. 와, 낚시할 때 되니까 완전 조용하다, 야. 어초 집중한다, 진짜. 종근이 말 하나도 안 하는 거 봐, 용이야. 와. 야, 용이야, 너도 말을 안 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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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근데 이게 집중이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치. 집중이요. 그건 아닌데? 느낌은 아닌데? 약간 무게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있긴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뱀이 들어? 야, 이 뱀이 지역에? 어, 있는 것 같은데? 어, 난 툭툭 그래요. 안 잡히면 어떡하나? 실망이 큰데 그러면? 아, 거기 있어 그거. 봅시다! 어, 뭐가 문제 물렸다. 어, 뭐 있다. 있어? 봅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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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왔어! 있다, 있다! 왔어! 도미다! 천둥 나온다, 천둥 나온다. 고기야, 고기야, 고기다! 야! 농어네, 농어, 농어, 농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올려, 올려. 더 감어, 쭉 감어, 쭉 감어. 쭉 감어, 쭉 감어. 쭉 감어, 감어, 감어. 쭉 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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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야, 농어. 아유, 축하해. 뭐, 뭐. 야, 야 농어, 신나, 신나. 이거 만지면 안 돼. 어. 농어, 농어 만지면 살 나가니까. 어. 농어 만지면 안 되고. 내가 그랬잖아. 기준이가 하나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아, 이걸.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인생 첫 곡이지? 어, 화이팅. 화이팅! 어. 감는데, 감는데, 계속 감는데, 뭐가 또 뚜뚜뚜 치는가, 또. 뚜뚜 치더니, 또 무는 것 같아. 어. 야. 어제 저기 아들하고 또 꾸면서 좋은 꿈 꿨나 봐. 어. 어. 아니 친구끼리 자절해. 어, 걸려 뜯어야 된다 그거. 그런 것 같아. 아, 이거 낚시 만만치가 않네. 어? 고기를 걸려야 되는데 바닥을 걸리니. 원래 이게 자연이니까 걸리고 그러는 거야. 어? 히트. 아이고, 사이즈. 아! 사라진다. 아이고, 사이즈가 그냥 딜딜한 것 같아요. 국진아, 어. 어디서 물었어? 어? 어디서 물었어? 두 바퀴가 뭔데 물었어? 어? 어, 야. 뭐야. 미안해. 이거, 그거 아니오. 이쁜 거. 이거 되게 이쁘지? 어, 그럼 뭐야? 미안, 그래? 미안하다. 이거 성대라는 건데. 내가. 성대? 내가 참돔을 낳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됐다, 야. 야, 성대가 나왔으면 여기가 고기가 많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 왠지 알아? 성대 옆에가 대학로잖아. 그래, 아저씨야. 어, 그래, 아저씨다. 대학로에 사람이 많아.
아 근데 오늘 기분이 뭔가 하나 낚을 것 같아요. 바다를 배 탄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낚시 처음 하시는 분은 오늘 뭔가 낚으셨는데. 아 근데 뭐 인생이라는 게 뭐 빨리 낚을 수도 있는 거고 늦게 낚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오늘 참돈 낚으러 했으니까 난 농어는 잡어라 생각할 거야. 나는 그냥 오늘 참돈만 야 이거 야 이거 성대 같기도 하고 와 입질 오니까 바로 주차온다 너. 왔어. 계속 릴링. 그렇지 그대로 릴링. 와라. 야 길진이가 야 길진이 이름 오늘 복 바꿨다 야. 야. 그니까. 야 제발 와라. 와라 참도 봐. 그렇지 잘하고 있어. 와라. 그렇지 그대로 천천히 감어. 차 좋아. 릴링도 좋아. 와 감 좋아. 아우. 야 손맛 좋은데. 좋아. 손맛 좋은데. 와라 빨리 와라. 손맛 좋은데 좋아. 어? 아 도마 와라. 야 길진아. 어. 조마조마하지 떨어질까봐. 어. 고개 낚시야. 아씨 불안해 죽겠어. 떨어질까봐. 아니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 어. 고개 낚시야. 안돼 가지 마라. 고개 낚시야. 좋아. 어 떨어질 듯. 야 나는 말이야 내가 낚는 것보다 길진이가 낚는 게 더 기분 좋아. 그러니까. 어 너무 좋아. 제발. 야, 낚시 가겠는데 계속. 제발. 야, 이제 배 산다니까. 제발 와. 제 배 산다 이제. 야. 야, 근데 이게 막 떨릴 것 같은 불안감. 불안하지. 어, 불안해. 안 돼. 떨릴 것 같아. 어. 제발. 어. 보여요? 보여? 어, 보인다. 좋아. 야! 야! 고기를 낚고 이렇게 좋아한다? 야! 이게 도미야 이게? 야! 비까봐. 야! 야, 길진아! 너 얼굴 색깔하고 비슷한 거 같아, 얼굴 색깔하고. 색깔 좋대, 야! 이쁘네, 이뻐! 좋아. 야. 어,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자, 일단은. 또 이제 왔어. 지금 빨리 빼고 또 빨리. 이렇게 좋아하면 참돔 낚시 할 만할 거. 선장님도 기분 좋을 거야. 야, 국진아. 내가 이 생애 첫 낚시 와가지고 이 정도 참돔을 잡았는데 어때?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졌다. 왜 그러냐면 넌 낚시에 빠진 겨. 고마워. 너는 이제 큰일 난 거야. 내가 큰 죄를 졌다. 야, 오늘 필드 안 가기 잘했다. 여기가 필드라 지금. 알았어. 여기가 좋아. 아유, 축하해. 어. 오늘 뭐하러 왔니? 일단 오늘 내가 잘 내일 뭐 하자 할 거잖아. 아니 내일 운동하자 우리. 그렇지. 그러니까. 내일 골프 치지. 그렇지. 그럼 운동하러 가자. 근데 왜 골프 갖고 왔지? 근데 뭐 골프 프로그램이야? 아니 옷은 그냥 골프 옷 입고 나와 따뜻하게. 대신. 그렇지. 아 골프장 이쪽 아니야? 어 이쪽이야. 그렇지. 근데 왜 3시를 나? 아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요. 네. 저희들은 제가 굳이 말 안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낚시 얘기했잖아. 골프 얘기했잖아. 뭐야? 아, 낚시야. 낚인 거지. 여기 안회장이 낚인 거야. 뭐야? 아니, 나는 낚시를 할 줄 몰라. 나는 낚시를 할 줄 몰라. 야. 야. 오, 완전 살았어. 야. 아, 용인아. 한번 해봐요. 아이,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이거. 오케이. 아유, 고맙습니다. 축하해. 아유, 고마워요. 길진아, 바닥짚고 몇 바퀴 때 먹었어? 생각 없었어요. 내 말이 맞지? 제가 아무 생각 없어. 이제 집중하다가 어떡하다가 걸린 거야. 제 네, 맞아요. 그 시력 검사해 보면 제가 도미 말이야. 자인게 안 보이는 애일 수도 있어. 아이 왜 그래? 길진아 잘했어. 저거 멀쩡하더라고. 고마워.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올라오니까. 아 그럼. 자, 한 번 더 잡아봅시다. 길진아. 응? 골프에서 롱포터 해가지고 버디 잡는 게 기분이 더 좋냐? 이게 더 기분이 좋냐? 아,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나아? 빠졌다. 낚였다. 얘 낚였다.
낚였네, 낚였어. 어. 너랑 나랑 죽을 죄 진 거야. 그래, 죽을 죄 졌네, 이제. 얘 나 이제 맨날 스키줄 물어봐. 요현아, 너 스키줄 되냐? 왜? 낚시 가자. 이러고, 씨. 야, 국진아, 근데 너랑 나랑 빨리 잡아야 된다. 아유, 나와. 아, 그지?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때까지 봤던거하고는 좀 느낌이 틀리죠? 아주 틀려요. 예, 아주 그냥 그 묵직하면서 그리고 그 떨어질까 봐 두려워. 아니, 길지나 툭툭툭툭 막 계속 차고 나가려고 그러잖아. 너무 농어는 안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도망갈까 봐 막 그, 저기 농어하고 저 도마하고 틀린 게 그게 힘이 좀 더 있네. 그 쿡쿡쿡 쳐박잖아. 오, 야. 야, 근데 떨어질 때 떨어질까봐 환장하겠지. 아, 어떡하지, 벌렁벌렁하지. 어이구, 두구두구해가지고 떨릴까봐. 아, 벌렁벌렁했던 감정 나도 이해가 간다. 아, 아이고. 어, 아닌데 이거 누구 이거? 물려. 개쌍어. 야, 뭐 상어를 잡니 내가? 아, 참. 맞지? 야, 그거는 내가 100마리 잡았을 때 그냥 버렸던 사이즈야. 이게 힘이 보통 힘이 아니네 이거. 밖에 세상 구경도 한번 하고, 자 여기가 어? 검은도야. 밖에는 이렇게 생겼어 세상이. 그래, 그래. 아니 근데 크다 크다 커. 와 크다 커. 와 색깔 좋아. 색깔 좋았어. 예. 잡아. 야, 야, 된 거야 뭐야. 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